안녕하세요. 연신다육입니다. 연신다육 오랜만에 바이솔밭에 나와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은 제가 손목이 아파서 못 찍었고요. 이제 새롭게 또 가을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솔은 이쁘지 않습니다. 네, 여름부터 파래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을에 여름에 하엽도 많이 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뻐질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뻐지면은 화분에 옮겨 심고 네 놔두면 엄청 이뻐집니다. 밭에 있는 거는 물을 많이 주기 때문에 습이 많아서 아직은 이뻐지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포토레드 와인부터 갈까요? 포토레드 와인은 장미꽃 같습니다. 봄 되면 엄청 빨개져요. 네. 근데 이 정도가 한 포트입니다. 이 정도가 한 포트예요. 근데 내가 지금 뽑아 보낼 때 한 포트 반 정도 제가 뽑아서 보내요. 자, 포토레드 와인은 한 포트에 3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뿔긋뿔긋하니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봄 되면 정말 이쁘게 장미꽃 같이 물듭니다. 포토레드 와인 한 포트에 3만원에 가겠습니다. 다음은 얘는 다크탑입니다. 다크탑은 엄청 큰 종류예요. 큰 종류. 지금 여름 지나고 여름에 많이 쫄았어요. 물을 안 줘서. 그래서 얼굴이 좀 작아졌는데요. 이만큼 크게 네, 큽니다. 한 개씩 키우셔야 돼요. 바이솔이 큰 종류가 따로 있냐? 네, 없습니다. 바이솔은 자구를 옆에 따주면요. 엄마가 엄청 커요.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큰 종류 있기는 있죠. 솔방울 같은 경우는 커도 안 크니까. 이 정도 다크탑은 엄청 큰 종류입니다. 한 포트에 얘도 3만원이 갑니다. 이렇게 많이 3만원 간데 이렇게 한 뭉텅이씩 심으신다고 저한테 보내니까 떨어졌다고 그러신 분이 계신데요. 바이솔은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 내려오면 전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서 심어야 내년 봄에 자구가 뺑 돌려서 또 나와요. 네,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제가 키우는 방법과 한꺼번에 올리니까요. 자, 다크탑도 3만원인데요. 저희가 한 포트 반 정도 돼서 뽑아드립니다. 저희가 브론즈는요, 없어요. 이렇게 다 팔렸어. 그 다음에 얘는 체리라고 부릅니다. 체리가 엄청 이쁘게 물이 들죠. 네, 체리는 이제 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 체리도 한 포트에 3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뽑아드려요. 네, 제가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많이 뽑아드려요. 자, 아레나리아입니다. 아레나리아도 한 포트에 3만원인데요. 제가 마음에 들게 많이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냥 한 포트에 3만원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한 포트가. 네, 이렇게 아레나리아. 아레나리아도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아이핀이라고 부릅니다. 아이핀도 한 포트에 네, 지금 물 들어가죠. 아이핀도 빨갛게 물은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들고 노란색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노란색 비슷하게 네, 이렇게 아이핀 한 포트에 3만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일리암입니다. 일리암은 이쁘죠? 일리암은 한 포트에 10,000원입니다. 이것만 보낸 게 아니고 옆에 것도 뽑아서 제가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리암 한 포트에 일리암입니다. 일리암 한 포트에 10,000원입니다. 자, 블랙탑입니다. 블랙탑 한 포트에 20,000원에 가겠습니다. 조그만 포트는 제가 블랙탑은 10,000원어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20,000원에 이 큰 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그만 포트 이 정도는 10,000원이고 네, 조금 많은 거는 20,000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베이비스타입니다. 베이비스타가 봄 되면요 엄청나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큰 포트에 3만원에 가겠습니다. 베이비스타 큰 포트에 3만원. 다음 턱스트롬 선셋입니다. 덕스트롬 선셋이라고 부르죠? 네, 한 포트에 20,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몇 포트가 없어요. 얘도 이렇게 조그만 거는 만 원에 가고요. 예, 큰 거는 2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구 많은 거. 자, 썬버스트입니다. 썬버스트 한 포트에 만 원에 가겠습니다. 만 원. 네, 여러분. 저희 밭에 거 뽑아서 보내도 가을이어도 요즘은 아무 심어도 괜찮습니다. 추운 지금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봄에 엄청 이뻐요. 네, 얘도 썬버스트도 엄청 빨갛게 물이 듭니다. 네, 다음 요거는 선셋인데요. 화엽이 너무 많이 줬어요. 선셋은 만 원부터 받겠습니다. 제가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화엽이 치시고 딱딱 따서 이렇게 하나씩 제가 이렇게 하면 따서 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서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제가 심는 방법도 영상에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얼리입니다. 주얼리는 한 포트에 만원 가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뽑아서 보낸 게 아니고 옆에 치도 많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자, 에드워드 필즈입니다. 에드워드 필즈도 빨갛게 물이 들어갑니다. 네, 한 포트에 3만 원에 가겠습니다. 에드워드 필즈는 적으면 제가 두 포트 뽑아서 3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물을 줬으면 팍팍 퍼던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달하느라고 굳히느라고 물을 많이 안 줬어요. 그래서 엄청 이뻐요. 에드워드 필즈. 자, 데니바이솔입니다. 데니바이솔은 저희가 지금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화엽이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 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는 오돈스톤입니다. 오돈스톤도 정말 이쁘게 물든 거 아시죠? 오돈스톤은 한 포트에 2만 원에 가겠습니다. 오돈스톤 제가 한 포트만 보내냐? 네.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좀 많이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드 왕거미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드 왕거미는 2만원부터 주문받습니다. 네드 왕거미 2만원이면 제가 한 보따리씩 뽑아서 보내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붉은 솜털 아시죠? 붉은 솜털은 만원, 2만원, 3만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엽이 좀 많이 졌죠? 다른 수고스러움이 있기는 해도 제가 네 많이 뽑아 드리니까요. 아까 다크탑 분작업 해놓은 거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어요. 다크탑 네 아시죠? 강원도 호랑이는 많이 뽑아서 보냈어요. 네 많이 팔렸습니다. 자, 한 포트에 2만 원씩 갑니다. 강원도 호랑이는 일반 호랑이보다 훨 빨갛게 물들고 정말 이쁩니다. 네, 자, 강원도 호랑이 한 포트에 이렇게 많아요. 네. 풀도 뽑아도 뽑아도 풀이 많이 남네요. 강원도 호랑이.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 한 포트에 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써요. 이거는 따로 심어져 있는 건데 무슨 바이솔인지 모르겠어요. 연정 바이솔인가 봐요. 이렇게 크네요, 얼굴이. 다음. 아, 여기는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는 무지개 색깔로 물들인 거 아시죠? 엄청 이쁜 거. 레인보우도 한 포트에 3만 원에 갑니다. 자, 레인보우. 레인보우 지금 이렇게 물들어가요. 이쁘죠? 네. 그 다음에 더스트 로즈 저희 집밖에 없죠. 더스트 로즈도 빨갛게 물드는데 왕큼 이 얼굴 하나 키우면요 어마어마시 큽니다. 어마무시 이렇게 크게. 네, 지금은 이렇게 여름에 쫄아서 아주 작아졌죠. 전에는 엄청 크더니 커지고 있어요 지금. 막 얘가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네, 더스트 로즈 한 포트에 3만 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지금 물 들어가고 있어요. 가을이라. 그 다음에 아로스앤봉화 한 포트에 2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로스앤봉황에 자, 이렇게 많이 엄청 많죠. 자고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자, 아로스앤봉화 한 포트에 2만 원 가겠습니다.
자, 클라라 노임입니다. 클라라 노임은, 자, 한 포대에 10,000원부터 가겠습니다. 10,000원, 20,000원, 요런 식으로 30,000원어치 타시면 내가 많이 뽑아드립니다. 자, 클라라 노임. 그 다음에, 얘는 왕관이라고 부릅니다. 왕관은 한 포트에 15,000원에 가겠습니다. 왕관이 물들면 정말 이쁩니다. 지금 물 들어가고 있죠. 네. 왕관은 얼굴 하나씩 키워보세요. 이렇게 자구가 많으면 자구로 따주고 한 개씩 키워보세요. 엄청 크고 이뻐요. 네, 왕관 한 포트에 15,000원씩에 가겠습니다. 자,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가 한 포트가 이렇게 많아요. 금팝창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엄청 커져요. 이렇게 얼굴이. 네. 이건 20,000원에 가겠습니다. 유토피아 한 포트에 20,000원. 물이, 유토피아도 빨갛게 물든 거 아시죠? 네. 유토피아. 가을이라 좀 안 이쁘긴 해도요.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이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얘는. 유토피아 옆에 이름 생각 안 난 거는 다음에. 아, 얘는 삼색비다, 삼색비. 자, 얘는 발키리입니다. 발키리 한 보따리입니다. 자, 3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발키리도 물들면 정말 이뻐요. 노랗게 물들고요. 네, 30,000원 발키리. 초보자들이 안 이쁘다고 안 시키는데요. 가을엔,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원래 네, 많이 빠집니다. 자, 다이크입니다. 다이크도 한 포트에 30,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30,000원. 네. 두 개 뽑아서 3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다이크. 네. 얘는 아페트론이라고 하는데, 아페트론이 겨울에 엄청 강하더라고요. 네. 근데 없어. 좀 판매할 게 없네. 자, 캥거루. 캥거루 한 포트에 20,000원에 가겠습니다. 엄청 큰 걸로 뽑아드릴게요. 네. 캥거루입니다. 캥거루도 노랗게 물들고, 호랑이 바이솔 가죠? 자, 얘는 저희 집밖에 없는 퀸트 센스. 네, 퀸트 센스. 한 개씩 얘도 키우면 엄청 커지고, 물 진짜 이뻐요. 환상적이에요, 봄에는. 네. 자, 30,000원씩에 가겠습니다. 퀸트 센스. 30,000원. 다음, 잉글랜드 칼라디움. 네, 한 포트에 15,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적다 생각되면 더 뽑아서 보낸 거 아시죠? 자, 길라움스 아시죠? 엄청 이게 하나에 5,000원씩했어요. 지금도 아마 분에 4,000원씩 한 분에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30,000원인데 좀 더 많이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움스 빨갛게 물듭니다. 얘는 일리엄하고 비슷한데 일리엄과가 아니에요. 얘는 엄청 이쁘게 물이 들어요. 네, 길라움스 30,000원씩입니다. 다음, 얘는 펜슬이라고 부릅니다. 펜슬인데 제가 10,000원에 뽑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 빠지면요 커지고, 네, 물 빠지고 얘네들은 물이 좀 드네드리고, 네, 이렇게 펜슬이 빨갛게 이쁘게 물이 듭니다. 자, 펜슬. 자, 드디어 마지막 갤럭시가 왔습니다. 갤럭시도 엄청나게 얘는요 한 포트에 10,000원씩에 뽑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도 이쁘게 물이 들어요. 얘는 지금 하엽이졌는데, 네, 갤럭시 한 포트에 10,000원. 네, 갤럭시도 엄청 많습니다. 자, 네드카라입니다. 네드카라는 거의 다 밭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거의 다 판매되고 없어요, 몇 개. 자, 네드카라는 얼굴이 엄청 컸는데 지금 작아졌어요, 여름에. 제가 요네들은 자구를 다 따갖고 심었어요. 이거는 자구가 4개 남았어요. 네드카라는 제가 50,000원씩에 팝니다. 근데 네드카라는 이렇게 하엽이 많이 졌어요. 네, 이거 따서 심으시면 또 커지니까. 네, 요렇게 네드카라는 50,000원씩입니다 근데 요 모습 보면 또 안 사실 거예요. 안 이쁘다고. 근데 키우시면요 엄청 이뻐져요. 네드카라는
이렇게 얼굴이 엄청 커지고 이뻐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드카르 5만원인데요. 자, 한 포트에 네드카라는 제가 포트 작업이 해놓은 것이 있어요. 자, 한 포트에 네드카라는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만원. 네. 제가 2만원에 판매하려다가 신품종이라, 네. 지금 뿌리 내린 거고, 이거 뿌리 내린 거 두 파트 있고, 얘는 이제 따서 심어 놨어요. 근데 뿌리가 이제 나오죠? 뿌리 보이죠? 금방 내립니다. 얘는 지금 따서 심어 놓은 지가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뿌리가 나와요. 네. 자, 네드카라. 오, 얘는 벌써 두 개가 나왔네요. 자, 네드카라. 얘는, 5만원짜리가 비싸다 싶으신 분은 만원짜리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분을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밭에 거 올렸으니까, 내일은 분에 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